이 김건희의 사문서 유조가 문제가 아니라 몸통인 윤석열 후보의 선거법 위반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치마를 불태우고 있던 불똥이 지금 윤석열의 바지로 옮겨붙었습니다. 우리나라 선거법 250조를 봅시다. 허위사실 공표죄입니다.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 윤석열이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입니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분명하게 못 박혀 있습니다. 바로 이 조항 때문에 선거법 250조 이 조항 때문에 윤석열 당시 총장이 열린민주당, 제가 속해 있는 열린민주당의 최강욱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인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때 이 최강욱 대표가 왜 걸렸냐? 작년 총선을 앞두고 최강욱 대표가 어느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을 근무한 적이 있느냐? 그랬더니 최강욱 대표가 그때는 후보 시절이죠.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인턴 활동 실제로 했어요. 이렇게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했습니다. 100%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총장이, 당시 검찰총장이 이 최강욱 후보의 답변이 허위다. 이 공직선거법 250조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그날 밤에 다른 사람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최강욱 대표를 전격적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아니 당사자인 최강욱 조사 한번 안고 어떻게 기소하느냐라고 검사들이 반대를 했는데도 그냥 깡그리 무시하고 최강욱 대표를 기소한 겁니다. 자, 그랬던 윤석열 어떻습니까? 반응클럽 토론회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게임산업협회의 기획이사라는 거, 그 실제로 그런 직함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재직증명서 정당하게 발급받았다. 허위일 가능성 대단히 높습니다. 이 기획이사에 대해서 이 자문과 조언을 하는 비상근의 무보수 명예직 이사였다. 이렇게 거듭거듭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16일입니다. 발급받은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이렇게 다시 또 밝혔어요. 자, 어떻습니까? 최강욱 대표는 좋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게 허위의 발언이었다 할지라도 시청자가 별로 보지도 않는 유튜브에서 딱한 차례 발언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기소가 돼서 300만 원 구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 KBS, MBC 등이 중계하는 지상파 관훈 토론에 나와서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주장을 했습니다. 한 가지 놓친 게 아니라고 다음날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떨어지는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김건희의 사문서 유조가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의 선거법 위반이 됐다. 더큰 문제로 비화가 됐다. 이미 시민단체가 어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와 관련된 혐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권고드립니다. 복잡하게 하지 마십시오. 재직증명서, 김건희 씨가 근무했다는 그 게임산업협회에 가서 재직증명서 한 번만 다시 발급받아서 그걸 국민들에게 공개하면 됩니다. 오래된 거라고요? 저도 대학 졸업한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제가 졸업증명서 떼는데 한나절도 안 걸립니다. 지금이라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게 뭐가 사실이고 아니냐 따지지 맙시다. 사과를 한해 만에 따지지 맙시다. 그냥 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한 장만 떼서 국민에게 공개하면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명이 됩니다. 그거 왜 못합니까?